안녕하세요, 띠입니다. 벌써 다람이가 입양간지 4개월이 훌쩍 넘은 것 같아요. 요즘 보니까 얼굴은 그대로인데 몸만 탱탱해졌더라고요. 반면 보호소에는 아직 다람이의 가족들이 입양을 못 가고 좁은 공간에 옹기종기 모여 살고 있어요. 다람이는 너무 아파서 나왔을 뿐인데 이렇게 운명이 바뀔 줄은 저도 몰랐어요. 그래서 이번에 감자님들이랑 같이 할 수 있는 기부 챌린지를 준비했어요. 이 보호소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브랜드 쉬바에서 이 기부 챌린지를 함께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자님들은 지금 그 자세 그대로 이 영상에 좋아요 누르고 댓글 달아주시면은 2주간 댓글 90개와 좋아요 1000개를 달성했을 경우에 쉬바에서 보호소에 아이들을 위한 습식을 잔뜩 보내주시기로 하셨어요. 보호소에 있는 애들은 봉사자가 와서 신경 써서 일부러 까주지 않는 한 캔이나 파우치를 못 먹어요. 그리고 저희 물티슈로 설거지하는 것도 보셨죠? 이번에 저희 같이 꼭 성공을 해서 다람이네 가족들도 배 터지게 먹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챌린지에 성공을 하면은 제가 직접 보호소로 가서 애들에게 먹여줄게요. 다 그러면은 착한 브랜드 쉬바 제품들도 제가 몇 개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우리 주변에 자주 보이는 쉬바 제품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기호성은 어떤지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을 끝까지 꼭 봐주세요. 아니, 정세가 나와봐. 아니, 저리 가세요. 요 캔은 간식이에요. 그리고 여기 파우치 중에서도 이렇게 젤리 타입으로 나온 거는 주식, 그리고 이렇게 새로 나온 무스 타입과 이렇게 말캉말캉한 그레이비 타입은 보조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잠깐만 숙여주시거나 비켜주세요. 아니야. 보시면 종류가 엄청나게 많죠. 고양이 카페에서도 기호성이 좋다고 소문난 주식인데 실제로 검색을 해보시면 이것만 먹어서 다른 주식을 안 먹는다는 평이 되게 많아요. 쉬바는 저희 엄마 아빠 고양이들도 먹이는 제품들이고요. 주식캔을 고를 때 되게 난감하시는 분들이 이게 간식이랑 다르게 그냥 안 먹으면 아예 안 먹어버려요. 기호성이 극단적으로 갈리기 때문에 성분이 적당히 좋으면서 기호성이 좋아서 아이들에게 자주 먹이기 쉬운 제품을 고르는 게 집사님들한테도 고양이들한테도 좋습니다. 사실 저희 애들은 주식 파우치나 주식캔을 잘 안 먹고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제품들을 싹 다 쉬바 기호성 월드컵을 해보려고 합니다. 너 이제 먹을 수 있어. 내려와. 기다려. 먼저 주식 다섯 가지부터 먹여볼게요. 왼쪽부터 차례대로 한 접시에 담아왔어요. 제일 먼저 먹으러 달려온 바동이. 보라색 참치 게살맛부터 먹고 있는데요. 갑자기 위치를 바꿔 다른 맛도 먹기 시작하는데 뭐요? 다섯 가지 맛을 다 먹어버렸어요. 이러다 다 먹을 것 같아서 일단 퇴장시켰습니다. 두 번째로 다가온 후추. 마찬가지로 활짝 먹기 시작하는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접시를 돌려봤더니 그냥 다 먹더라고요. 접시를 여러 번 돌려봐도 뭐야?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다 먹는 것 같아요. 의미가 없는데? 정색이랑 애동이도 먹긴 먹지만 바동이랑 후추가 압도적으로 좋아했고 그 중에서도 참치와 연어 맛을 제일 많이 먹었어요. 남은 거는 그릇 하나에다 섞어놨었는데 한눈판 사이에 바동이가 이거를 싹싹 긁어먹었더라고요. 우와, 바동이 아주 배가 남산만 해줬어. 배가 무슨... 야, 젖꼭지 다 튀어나왔어 지금. 그거 아니야! 정색이 그거 아니야! 이번엔 정색이가 먹어버려서 다시 담은 두 가지 닭고기 무스를 비교해볼게요. 아기 고양이용 그리고 어른용으로 나눠져 있어요. 안녕. 바동이는 아까 먹던 주식 부스러기를 찾느라 정신이 없고 주워먹지 말고. 정색이는 아주 신이 났어요. 다 잘 먹는 것 같아도 나름의 취향이 또 있나봐요. 주니어용, 성모용 다 잘 먹는데 성모용이 정색이 입맛에는 더 잘 맞았나봐요. 얼굴이 독지. 다음엔 두 가지 그레이비 파우치 비교. 아까 먹고 또 달려온 정색이. 원래 국물 있는 걸 좋아해요. 점점 참치, 호박, 당근맛 쪽으로 기우는 혓바닥. 후추도 이 맛을 더 좋아하더라고요. 드디어 애동이 입맛에도 맞았나봐요. 애동이는 참치 닭고기 맛까지 둘 다 환장하고 먹었어요. 그릇을 핑핑 돌려줘도 다 잘 먹죠? 참고로 앙팡이의 입맛은 이제 말 안 해도 다들 아시죠? 그레이비 파우치는 애동이가 정말 싹싹 긁어먹었어요. 그리고 시바를 10년째 먹이고 있는 엄마네 고양이에게도 찾아가 봤어요. 우리 애들은 주로 참치는 기본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자주 샀던 게 이거 게맛살이 무슨 맛인지 나는지 나 모르겠는데 또 잘 먹더라고. 아까 이거 도미 있었지. 참치와 도미 아니면 참치와 연어 이런 식으로 여기 똑같이 세 가지 나오는 게 있거든. 어르리가 이제 먹는 습관이 덥석 집어서 그냥 꼴꼴 생겨. 씹질 않는 거야. 얘 약간 좋은 점이 뭐냐면 잘 이렇게 부서져 나오더만. 부드럽게 넘어가고 알맹이가 적으면서 내가 굳이 막 이렇게 많이 으깨지 않아도. 그러니까 이게 이빨에 끼나 봐. 특이하다. 수프보다도 좀 된 것 같아.
진짜 까다로운 놈이 잘 먹는다. 웬일이야? 너 왜? 야, 계속 빨리 카트 건질랑 찍어야 돼. 아유. 잘 먹네. 우리 어른이 웬일이야? 아이고, 우리 어른이 이상하게 먹네. 갑자기 이빨이 끼는 거야 저게. 근데 왜 침대에 저런 오타쿠 같은 쿠션이 있는 거야? 어디? 그 사은품으로 받은 거 있잖아. 어영이 진짜 어처구니가 없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간식 캔 세 가지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미안해. 요거는 그레이비 타입의 촉촉한 닭가슴살 캔인데 주식보다는 크고 뽀얀 건더기에 촉촉한 육수가 들어있어요. 다동이랑 정세기도 찹찹 잘 먹었고 애동이가 먹고 싶어해서 참치와 도미맛도 까줬더니 마찬가지로 잘 먹었어요. 빠르게 해치운 바동쿤. 바동쿤이 향한 곳은 텅 빈 캔을 할짝할짝 핥으러 간 거였어요. 불쌍해서 참치 슬라이스 캔도 하나 까줬는데 이것도 헐레벌떡 다 먹어버리더라고요. 욕심쟁이 정세기가 애동이 것까지 뺏어 먹어가지고 제가 그릇끼리 좀 바꿔줬거든요. 그래도 그냥 아무거나 다 잘 먹더라고요. 정세기한테 또 뺏긴 애동이는 불쌍하게 또 옆으로 가서 아까 먹던 걸 또 먹고 있어요. 저희 애들은 파우치보다는 요 캔이 훨씬 더 기호성이 좋았어요. 보시면은 아까 주식보다 훨씬 더 건더기가 큰 게 보이시죠? 이렇게 쉬바 제품은 기호성이 좋아서 고양이가 그릇을 싹싹 비운다고 빙그릇 챌린지까지 하고 있더라고요. 5월부터는 쉬바 인스타그램에서 빙그릇 챌린지도 한다고 하니까 팔로우 하셔서 챌린지도 참여하고 선물도 받아가 보셔요. 먹자마자 소화시키려고 캣틀 타는 후추랑 달리 벌써 침대에 가서 누워있는 바동이와 창밖을 왜 보고 있는지 모르겠는 애동이. 정생이는 입가에다가 묻히고 뭘 또 달라고 저기 식탁에 앉아있네요. 자, 지금까지 이게 무슨 브랜드일지 궁금해하셨을 쉬바 제품들을 다 먹여봤는데요. 이게 어바웃펫이랑 펫프렌즈 쿠팡에서 다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 제품들이니까 빨리 먹여보고 싶으신 분들은 그렇게 구입을 해보셔도 좋고요. 쉬바는 의외로 마트, 특히 이마트 같은 데 많이 팔고 있어요. 그래서 장 보러 가시면서 한두 개씩 사봐도 좋을 것 같아요. 습식 쇼핑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 보호소에 있는 다람이 가족들도 그릇을 싹싹 긁어먹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댓글 좋아요 많이 눌러주셔서 꼭 챌린지를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만약 성공한다면 보호소에 같이 가고 싶은 감자님들 있으면 같이 봉사를 가보려고 합니다. 싫으시면 저 혼자 갔다 올게요. 감자님들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댓글을 한번 남겨줘 보죠. 우리 기부 꼭 성공해야 돼요.